주목받았지만 누구보다 혹독한 연기자의 길을 걸어온 그녀. 그러나 끊임없는 그녀의 노력은 조금씩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꿈꾸지 않고 싶어. 그 장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정옥정 사랑에 살다가 네. 아직까지 되게 여운이 많이 남아있고 네, 정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연기력 논란도 항상 많이 따라다녔었어요. 거의 그런 얘기가 사라졌구나.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연기도 좋아해 주시고 네,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정옥정 사랑에 살다를 하면서 또 좌절을 한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나 많이 부족한 모습이 예, 많은 분들에게 비춰진 것 같아요. 힘들기도 하고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그 짐이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해요. 근데 어쨌든 끝까지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알아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고 후회도 여한도 없이 예, 정말 열심히 끝까지 마무리한 것 같아요. 함께 작품했던 유아인 씨가 그렇게 김태희 씨 칭찬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너무 고맙죠, 진짜. 예. 예. 입금할게. 계약이 있었나 보네요. 기억에 남는 이제 아이리스. 네. 이병헌 씨와의 그 사탕 키스. 네. 아, 고현이의 마음을 설레겠던 달콤한 사탕 키스. 이건 정말. 이병헌 선배님의 즉석 아이디어였거든요. 아, 네, 대본에 있었던 게 아니고 대본에도 없었는데 네, 그래서 소품이 예. 사탕으로 미리 준비가 안 돼서 볼이 뿔룩 튀어나와야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에 최대한 큰 사탕을 구한다고 구한 게 이제 막대가 붙어있는 사탕이었어요. 네. 막대를 이제 잘라서 예, 사용을 했더니 그 막대 끝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쁘구나. 네. 잘 잘랐어요. 이런 거 닮은 거 아니지? 진짜 그러네요. 네. 인정하신 겁니까? 진짜 닮았네요. 인정 받았어요. 아, 사탕 키스 진짜. 태희야, 우리 이제 커피 마셨는데 뭐 먹으러 갈까? 어머머, 지금 경험 오빠인 줄 알았어요. 태희야 하시는데. 아 그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원 풀이했습니다. 아, 네. 결혼하셨죠? 네. 결혼하셨죠? 네. 이렇게 자신감 없게 얘기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정말 있다. 저는 아,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김태희 씨는요? 물론 나이는 찼으나 마음의 준비나 이런 것들이 미성숙하지 않았나. 그냥 가족들이랑 사는 이 싱글 라이프가 사실은 너무나 편하고 예. 제가 연기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저도 참 궁금해요. 제가 언제쯤 결혼을 하게 될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네. 한밤TV의 시청자 여러분께 그러면 요즘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컨대 최고의 여배우 김태희 씨와 함께한 한밤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태희가 예쁘면 태뿌 그러면 수영이가 예쁘면 수프? 스프보다는 저희 네. 팬 여러분들이 지어주신 애칭이 더 좋네요. 뭐 있어요? 저 하품 많이 한다고 뭐 하품젤 같은 거. 웃겨요. 네. 그리고 뭐 자이언트 베이비? 자이언트 베이비는 워낙에 동안이어야죠. 알겠습니다. 네. 아. 자, 그나저나 그 유명한 사탕 키스가 즉석으로 나온 거군요. 네. 아니 대본에도 없던 사탕 키스를 참 그런 건 어디 가야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디 가서 하실라고? 어디 가서 하실라고?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일중 씨. 네, 현재 어린이 스타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한밤 기획입니다. 어찌나 능청스럽고 사랑스러운지 정말 폭 빠져드실 겁니다. 천만 관객이 선택한 대세 여배우 8살 갈소원. 연기에서 예능까지 만능 엔터테이너 박민아 양은 이제 7살이고요. 국민의 사랑을 받는 아기. 사랑이도 있죠. 단순한 출연자 말입니다. 주역이 된 10세 이하 어린이들 지금은 순수의 시대입니다. 대표적인 명품 아역 김유정 그녀가 손꼽는 어린이 스타가 있는데요. 메이킹에서 제 동생 역할로 나온 여자애가 있어요. 연기도 진짜 잘해요. 아이고. 지우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만나러 갑니다. 시청자를 웃고 올리는 드라마 수상한 가정부의 마스코트. 아, 저 친구 진짜 이름이 뭐예요? 장지우. 6살. 너무 귀여워요. 애교쟁이 지우의 추특기. 반짝 반짝 우리 집. 대사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직접 외운 다음에 촬영할 때 엄마가 옆에 있지 않고 제가 혼자 그거 생각해가지고
알아서 해요. 우와. 이해를 하는 거잖아.